리액트 동작 원리. 먼저 버추얼 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봅시다. 참고로 저 MPX가 패키지를 다운로드해서 실행해주는 Create React App이라는 패키지를 패키지자 이게 명령인데 그걸 MPX가 다운로드도 해주고 실행도 해주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도구가 MPX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개발 도구는 속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자바스크립트 개발 도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도구도 만들 테니까 주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도구가 많겠지. 속도가 중요하다면은 이제 좀더 빠른 언어인 요즘은 러스트가 인기야. 러스트로 만드는 게 인기예요. C++ 인기가 이제 시드를 한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퇴출되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랄까 인기가 시들해지면 새로운 뭐 만들 때안 쓴다는 거지. 옛날에 만들었던 그 많은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뭐 시풀뿔이 망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분야잖아. 프론트엔드 같은 분야에서 속도가 빠른 뭘 만들 때 러스트라는 언어 들어봤나? RUST. 나중에 이제 들어보게 될 거예요. C, C++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대세였는데, 러스트라는 강력한 대안이 지금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분야도 속도가 중요한 어떤 도구는 러스트로 만든 도구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고. 2x02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여기서 npm start에서 실행을 하고 index.html 파일을 열어보면 public 폴더에 있어요. public 자동으로 만들어진 요 파일이 있는데 프론트엔드 앱은 싱글 페이지 앱이에요. 우리가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도 요 얘기를 했죠. 싱글 페이지 앱이다. 하나의 웹페이지 내에서만 실행된다라는 얘기죠. 그 웹페이지를 벗어나면은 프론트엔드 앱은 종료돼요. 그다음에 웹페이지를 새로 고침해도 종료하고 재시작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자바스크립트가 웹페이지에 구현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그 웹페이지를 벗어나면 모두 다 종료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해킹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제한은 안 풀려. 해킹 때문이라도. 예를 들면 내가 악성 코드가 있는 웹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그럼 그 웹페이지에 있는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이 되겠지? 그런데 그 다음 내가 뭐 주로 가는 쇼핑몰에 들어갔어. 근데 악성 페이지에서 실행됐던 자바스크립트가 종료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돌아다니는 모든 페이지를 이 악성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다 보게 되잖아. 그러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보안 때문이라도 저건 앞으로 저 제약은 안 풀려요. 그 웹페이지를 나가면 그 웹페이지에서 실행됐던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다 종료야. 강제로. 그래서 프론트엔드 자바로 구현하는 프론트엔드 앱은
싱글 페이지 앱. 그 페이지 안에서만 실행될 수밖에 없어요. 싱글 페이지 앱. 그 싱글 페이지에 해당하는 HTML 파일이 이거예요. 퍼블릭 밑에 있는 index.html이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 id 루트인 div 태그, 이 태그 내부에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리액트 앱이 실행될 거예요. 즉, 이걸 렌더링 된다라고 얘기해요. 화면이 그려진다. 렌더링. 리액트 앱에서 생성한 화면은 당연히 웹이니까 HTML 태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리액트 앱이 만든 화면, 그즉 HTML 태그들이 요 div 태그 내부에서 안, 이 div 태그 안에 렌더링 된다. 즉저 안에 태그들이 삽입된다는 얘기죠. 삽입. 이게 그 싱글 페이지 HTML 파일이고, 그다음 첫 번째 자바스크립트 시작 소스 코드가 index.tsx 파일이에요. 소스, 여기서부터는 소스 디렉토리 밑에 있어요. src 밑에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을 지금 다잘알 필요는 없고, import, 뭐, React Library import라는 거 짐작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서식, CSS 파일도 import하고 있지. CSS 서식.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app component import예요. app.tsx 파일에 구현된 앱 컴포넌트를 임포트한다. 리액트 앱의 구성 요소는 컴포넌트예요. 자바의 구성 요소는 자바 클래스지. 클래스, 여러 클래스를 만들게 되죠. 자, 리액트는 클래스가 아니라 여러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고, 대표적인 그 시작 컴포넌트가 앱 컴포넌트고, 앱 컴포넌트를 index.tsx 파일에서 이렇게 임포트해서 이 코드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그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는 코드예요. 렌더링. 여기 메소드인도 렌더잖아. 여기에 렌더링 해라. 그리고 대충 간단히 요약하자면, 요게 요 부분이 아까 아이디가 루트인 태그가 있었죠. 여기 index.html에 보면 요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렌더링 해야지, 컴포넌트들을. 그래서 요 태그를 불러오는 코드가 요거예요. 아이디가 루트인 저 태그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게 루트 객체다. 루트 객체를 만들어서 가져온 다음에 그 루트 객체 안에다가 요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라. 요 렌더링된 컴포넌트가 앱이죠. 앱 컴포넌트를 렌더링 해라라는 거고, 이 부분은 개발할 때만 실행되는 어떤 기능인데, 이게 리액트의 어떤 최신 구현 방법을 따라서 구현됐는지를 검사해주는 그런 도구고, 저건 개발 모드로 실행할 때만 실행이 되고, 이제 개발이 다 끝나고 빌드할 때는 저 부분은 저절로 빠져요. 즉, 이건 뭔가 검사하는 어떤 도구고, 실제 렌더링되는 컴포넌트는 앱 컴포넌트부터 렌더링 되지. 자, 우리가 구현을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앱 컴포넌트. 이 정도로 간단히만 이해해도 되겠고, 당분간 이 파일을 수정할 일은 그래서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Report Web Vital 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여기 코멘트로 적혀 있네. 뭐 성능 어쩌고 측정한다고 돼 있죠. 퍼포먼스를 메주어링 한다라는 얘기지. 아무튼 당분간 이 파일을 수정할 일은 없고, 다음 DOM 웹 브라우저 내부의 HTML 태그. 우리가 HTML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태그들로 만들어지죠. 이런 태그들. 이 태그, 여기 뭐 HTML 태그가 있고, 헤드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있고, div 태그가 있죠. 이렇게 소스 코드에서는 이런 걸 태그라고 불러. 근데 웹 브라우저가 저 HTML 파일을 메모리로 읽어 드린 다음에 저 HTML 파일을
그 웹브라우저 화면에 그림을 그리잖아. 그러면 읽어드리고 나면 웹브라우저 그 프로그램 내에서 저 태그를 읽어서 웹브라우저 메모리 내에 어떤 시플불로 구현됐거든. 대부분의 웹브라우저가 시플불로 구현됐어요. 그럼 시플불로 구현된 읽어드린 내용을, 저 읽어드린 내용을 시플불로 구현된 어떤 객체를 만들겠지. 즉, 태그 객체. 소스 코드에 있을 때는 그냥 태그인데, 이게 웹브라우저 메모리로 읽어드리면 웹브라우저 메모리 내에서 어떤 객체가 될 텐데, 그 객체를 DOM 객체라고 불러요. Document Object DOM. DO가 Document Object Model. DOM 객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부분의 웹브라우저가 시플불로 구현됐기 때문에 이 DOM 객체도 시플불 클래스로 구현된 객체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치할 때는 앱이라고 부르지만 그 앱이 컴퓨터 메모리에서 실행 중일 때는 앱이라고 안 부르고 프로세스라고 부르잖아. 프로세스. 운영체제 시간에 프로세스 배웠죠? 중요한 개념이야. 운영체제 아직 안 들었나? 그렇지? 그 프로세스, 운영체제 들었는데도 프로세스 개념 모르면 안 돼요. 아주 기술면접에서 모르면 안 되는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야. 메모리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혹은 앱을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소스 코드에 있을 때는 태그지만 웹브라우저 메모리로 올라와서 그 태그가 화면에 그려진다는 얘기는 실행 중이, 뭔가 실행 중인 거잖아. 실행 중일 때는 DOM 객체예요. 프론트엔드 앱의 화면은 당연히 HTML 태그여야 하죠. 웹페이지의 내용은 다 HTML 태그잖아. 프론트엔드 앱이라는 건 웹페이지에서 실행되는 앱이니까 그 앱의 화면은 당연히 HTML 태그인데, 프론트엔드는 뭔가 HTML 소스 코드를 만들고 그 소스 코드가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보면 HTML 태그 DOM 객체들이, 즉 여기 아까 앱 컴포넌트가 여기 이 div 루트 이 div 태그가 렌더링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그이앱 컴포넌트가 만든 화면에 해당하는 태그 객체들이 요 div 태그 안쪽에 만들어져야 돼. DOM 객체들이, HTML 태그 DOM 객체들이. 그리고 그 DOM 객체들이 웹브라우저 내에서 화면에 그려지겠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앱이 할 일이 그 태그에 해당하는 HTML 태그 DOM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앱 화면에 해당하는 HTML 태그를 만드는 거고, 그게 결국 웹브라우저 메모리 내에서 그 태그에 해당하는 DOM 객체가 만들어지겠지. 웹브라우저 메모리 내에. 그럼 그 태그들이 화면에 이제 그려지는 거고, 태그를 화면에 그리는 작업 자체는 웹브라우저가 하잖아. 프론트엔드 앱은 태그 객체만 만들면 돼. 그렇게 만들어진 태그 객체를 그림을 그리는 건 웹브라우저가 해.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출력할 그 화면에 그 태그 부분도 변경된 데이터에 맞게 그 태그 객체, 즉 DOM 객체가 수정돼야 되겠죠. 프론트엔드 앱이 할 일이 이거야. 그런데 처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그 데이터를 처음에 화면에 쭉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 태그를 처음 만드는 것을 구현하는 게, 일단 그 화면에 해당하는 태그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 중에 예를 들어 학생 목록이 쭉 학생 목록에 학생이 100명이야. 학생 목록 100명, 뭐 이름, 학번, 뭐뭐 뭐 주소, 뭐 이메일 주소, 뭐 등등등등 테이블 태그로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TR 태그가 학생이 100명이니까 TR 태그 100개를 만들었겠지.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의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어. 그럼 아까 만들었던 TR 태그 100개 중에서 그 학생에 해당하는 TR 태그를 찾아서 그 TR 태그 밑에 있는 TD 태그, 이메일을 출력한 TD 태그를 찾아서 그 안에 그 TD 태그 사이에 텍스트, 이메일 주소를 수정해야 할거 아니야. 그 2번. 이거 구현이 1번 구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어렵고 복잡해요. 일단 찾아가야 되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지? 찾아야 되니까. 훨씬 양도 많고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옛날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기 전, 그때는 jQuery로 구현했다고 했죠. jQuery로 구현하는 당시에는 1번, 2번을 다 구현했었어. 그래서 본격적인 프론트엔드 개발은, 프론트엔드 앱 개발은 꿈도 못 꿨어요. 왜냐하면 앱 전체를 그런 식으로 jQuery로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 안 했어, 아예. 왜? 1번보다는 2번 구현이 힘들어서. 그래서 웹 서버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웹 서버도 1번만 구현한 거잖아. 웹 서버에서 뷰를 만드는 것도 그냥 그 웹페이지 전체를 새로 만들어서 웹브라우저로 출력하는 방식이죠. 생각하면 웹 서버 프로그래밍도 1번만 구현한 거야. 그래서 뭐 하나 클릭하면 웹페이지 전체가 다시 새로 그려지지. 웹 서버 프로그래밍 방식. 그래서 2번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jQuery로 구현할 때는 프론트엔드 앱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다는 걸 꿈도 안 꿨는데 누군가가 한 10년이 안 됐어요. 아, 이제 10년쯤 다 돼가나? 구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2번 구현하지 말고 1번 방식만 구현해서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엔드 앱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2번 구현이 어렵고 1번은 할 만하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1번만 구현하면 구현하기도 쉽지만 뭐 데이터 하나가 변경될 때마다 화면 전체를 새로 다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고 느리겠지. 그래서 이게 웹 서버 프로그램 방식이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했어도 웹 서버 프로그램 방식으로 구현한 거니까 느릴 거 아니야. 근데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거야. 그 1번 방식으로 구현해도 그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계산하느냐. 그래서 등장한 게 버추얼 돔 아이디어. 웹 브라우저 내부의 DOM, HTML 태그 DOM 객체에는 많은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어서 무겁고 느려요. 특히 어느 기능이 무겁고 느리냐면 화면에 그 태그가 그려져야 되는 기능. 태그를 화면에 그리는 기능이 왜 무겁고 느리냐면은 굉장히 별별 서식이 다 있잖아. 뭐, 그림자도 넣을 수 있고, 폰트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색도 단색이 아니라 그 그레디에이션도 줄수 있고 뭐 별별 뭐 여백도 그렇고 생각보다 웹 여러분이 그 CSS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별별 서식이 다 있고 아 애니메이션도 있죠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서식에 애니메이션 효과 CSS 서식도 있어요 그런 화면에 그 태그를 그리는 그 기능이 상당히 그 구현이 복잡하고 그래서 그돔 웹 브라우저는 태그를 화면에 그리는 역할이 주 역할이잖아. 그래서 그 화면에 그리는 기능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겁고 느리대요. 특히 어느 부분이 느리냐면은 CSS 서식을 적용받는 부분이 느리대. 그 부분이 느리대요. 이렇게 무겁고 느린 DOM 객체들을 데이터가 조금 변경될 때마다 전부 다 새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가능해.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다. 비효율적이다지. 가능하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너무 느리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다. 느리다. 그래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버추얼 돔 객체예요. 그웹 브라우저 내부에 있는 돔 객체가 너무 무겁고 느리니까 그걸 다 새로 만드는 건 너무 무거우니까. 대신 가벼운 돔 객체를 만들자. 또 버추얼 돔은 돔을 흉내내서 만든 평범한 자바스크립트 객체고, 자, 이 버추얼 돔과 돔의 큰 차이는 뭐냐면, 지금 아까 돔이 무겁고 느린 이유가 화면에 그려지고, 화면 서식 부분이 느리다고 했죠. 서식 적용, 화면에 그림 그리는 기능 이 부분이 느린데, 자바스크립트는 태그를 화면에 그리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웹 브라우저가 해줘. 자바스크립트가 만든 버추얼 돔 객체는 태그하고 똑같은 구조. 그리고 태그처럼 생겼지만
서식 기능, 그림 그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작고 가볍고 빨라. 데이터가 조금 수정될 때마다 화면 전체에 해당하는 화면 전체의 돔 객체를 전부 다 새로 만든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지만 버추얼 돔 가지고 그렇게 매번 새로 만드는 거? 이건 빨라. 가볍고 작은 객체고 별 기능도 없는 객체니까. 자, 그래서 이 버추얼 돔을 가지고 화면 그리는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리액트 개발자하고 리액트 엔진이라고 합시다. 리액트 엔진의 역할을 본다. 자, 개발자는 아까 1번만 구현해. 데이터 1번이 뭐냐?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를 웹브라우저 창에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돔 객체들을 생성하는 코드만 구현하는데 이 돔이 웹브라우저 내부의 그 무겁고 느린 그 무거운 돔 객체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가벼운 버추얼 돔 객체. 만다 만들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변경될 때마다 아예 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태그 돔 객체 찾아서 그 부분 수정하는 게 구현이 힘드니까 아예 무시하고 새로 만들어요. 전체를. 이 구현이 쉬우니까. 이 구현은 쉬워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삭제될 때 해당 버추얼 돔 객체를 찾아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코드는 구현 안 해요. 이 구현이 꽤 어려운데 안 하니까 이제 다행이죠. 편하죠. 그러면 이건 지금 리액트 개발자가 구현한 코드는 자바스크립트 버추얼 돔 객체를 만드는 코드라서 자바스크립트 버추얼 돔 객체를 만들었어. 근데 이 버추얼 돔 객체에는 서식을 적용하거나 화면에 그려지거나 이런 기능이 없어. 버추얼 돔 객체를 아무리 만들어봤자 화면에 안 그려져. 버추얼 돔 객체를 화면에 그리려면은 버추얼 돔 객체에 해당하는 실제 웹브라우저 내부의 돔 객체가 똑같이 만들어져야 웹브라우저가 그돔 객체를 화면에 그리겠지. 그 일은 리액트 엔진이 담당해줘요. 그래서 리액트 개발자가 구현한 코드를 가지고 화면 전체에 해당하는 태그 객체, 즉 버추얼 돔 객체가 만들어졌다면 그 만들어진 버추얼 돔 객체를 리액트 엔진이 받아서 그 버추얼 돔 객체하고 똑같은 구조로 웹브라우저 내부에 실제 돔 객체를 리액트 엔진이 만드는 역할을 리액트가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차피 맨 처음 시행될 때는 화면 전체가 새로 그려져야 하잖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지, 이건. 그리고 데이터가 하나 좀 변경됐어. 그러면 리액트 엔진은 개발자가 구현한 코드를 실행해서 또 버추얼 돔 객체를 전체 또 새로 만들어. 그러면 수정되기 전 아까 만들었던 버추얼 돔 객체가 있고 방금 수정된 후 새로 전체를 만든 버추얼 돔 객체가 두 버전이 있는데 이두 버전은 언제나 직전 버전은 언제나 리액트 엔진이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버전을 비교해 보면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비교해서 알수 있겠죠. 아, 이 부분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를 파악한 후에 무겁고 느린 웹브라우저 내부 돔 객체를 전체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달라진 부분만 파악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바꿔라라고 리액트 엔진이 그 부분을 업데이트 해줘요. 이해돼? 그러면 개발자는 1번만 구현해서 편하고 실제 웹브라우저 내부에 있는 무겁고 느린 돔 객체는 데이터가 변경될 때딱 달라져야 되는 부분만 변경되겠지. 그러니까 빠르게 이걸 렌더링이라고 해요. 이 작업 전체를 렌더링이라고 해요. 화면이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빠르게 렌더링이 돼요. 그래서 매번 화면 전체에 해당하는 태그가 매번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비효율은 무겁고 느린 돔 객체를 매번 만드는 건 너무 느리니까 가볍고 빠른 버추얼 돔 객체를 만들어서 해결을 한 거죠. 개발자는 개발하기 편하고, 그렇지만 렌더링 속도는 빠르고, 요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로 앱을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시장이 이렇게 커진 거야. 그래서 옛날 자바스크립트 jQuery로
1번, 2번 다 구현하던 시절에는 뭐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웹을 만든다는 건 거의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구글 지메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만들었었어. 홍수 몇몇 앱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뭐 프론트엔드 앱의 홍수 시대가 됐죠. 훨씬 구현이 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리액트를 그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리액트는 프레임워크가 아니고 렌더링 라이브러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리액트 자체에는 딱요 일만 리액트는 딱이 일만 해줘요. 이거 말고 뭐 서버 통신이랄지 뭐 데이터 관리랄지 많은 프론트엔드에 필요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은 리액트가 구현 안 했어. 그 기능은 리액트가 아니라 다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써야 돼. 리액트에 구현된 것은 요딱요 렌더링, 버추얼 돔 렌더링 요 부분만 리액트에 구현되어 있어요. 리액트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안 됐단 얘기지. 리액트 개발자들이 안 만들었다는 얘기는. 근데 리액트 개발자들이 리액트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로 구현한 건요딱요 렌더링 기능만 리액트 라이브러리로 구현했어요. 다른 기능은 다른 이름의 라이브러리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기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리액트에 이런저런 기능을 다 집어 넣으면 일단 초보자는 편하지만 그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꾸기가 어렵잖아. 근데 렌더링 기능하고 뭐 서버 통신 기능하고 라이브러리가 분리되어 있다. 그럼 호환되는 라이브러리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지. 이렇게 선택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그래서 리액트에다가는 딱 필요한 렌더링 기능만 넣은 거예요. 자, 이 렌더링 방식의 장점, 리액트가 딱 필요한 DOM 객체만 수정, 삭제하기 때문에 빠르다. 빠르게 렌더링 된다. 개발자는 웹페이지 전체 버추얼 DOM 객체 생성 코드만 구현하면 되고, 데이터가 수정, 삭제될 때 해당 버추얼 DOM 객체를 찾아서 수정, 삭제하는 코드는, 즉, 아까 얘기한 2번, 그건 구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현이 쉽다. 그래서 개발자 좋고, 또 빠르게 렌더링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현해야 되는 코드가 바로 1번 저거예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그 데이터에 해당하는 태그 전체를 새로 만드는 그런 코드만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액트 개발자는 리액트 컴포넌트를 구현해야 되는데, 리액트 컴포넌트를 클래스 형태로 구현해도 되고, 함수 형태로 구현해도 되는데, 함수 형태로 구현하는 게 대세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텐데,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요즘 매우 인기고 점점 더 인기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병렬성에 유리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병렬성의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그 인공지능 때문에 엔비디아가 매우 뜬거 알고 있죠. 엔비디아 회사가 인공지능을 실행할 때는 전통적인 CPU보다 그래픽 카드에 있는 GPU가 인공지능 코드 실행에 훨씬 유리해요. CPU하고 GPU하고 크게 뭐가 차이냐면은 CPU는 기능이 많고 매우 빠른 코어가 몇개 없는 거야. CPU 방식은 대규모 병렬성에는 불리해. 왜냐? 코어 하나하나가 기능이 많고 빨라요, 대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의 GPU는 기능이 적고 느린 대신 그래픽 카드 하나에 코어가 엄청나게 많아. 대규모 병렬성. 점점점 더그 IT는 대규모 병렬성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 분야의 대규모 병렬성 구현에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빅데이터도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저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되돌아와서 리액트 컴포넌트도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 아이디어를 적극 채택을 했어요. 점점 더 채택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옛날 리액트가 처음 나올 때는 클래스 형태로 컴포넌트를 구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는데, 뒤늦게 함수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제한이 됐는데,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수업에서는 클래스 형태로 컴포넌트 구현하는 것을 아예 안 다룰 거야. 함수 형태로 구현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여러분, 리액트 책을 공부할 때도 클래스 형태로 구현하는 건그 설명한 부분은 대충 훑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현할 건 함수형 컴포넌트, 즉 함수를 구현하는 거예요. 함수. 함수형 컴포넌트란 말이 그냥 함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리액트 앱은 함수형 컴포넌트로 우리가 리액트 앱을 만들 텐데,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건뭔 말이냐? 함수란 얘긴데, 그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화면을 구성하는 태그를 만드는 게그 함수가 할 일이에요. 화면을 구성하는 태그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 그런 함수들을 구현하는 거가 리액트 개발자가 할 일이야. 그런데 여기서 리액트 함수가 만들어서 리턴하는 태그 객체는 당연히 C++로 구현된 웹브라우저 내부 DOM 객체가 아니겠지.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했는데.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버추얼 DOM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그럼 리액트 엔진이 그 버추얼 DOM들을 받아다가 실제 웹브라우저 내부에 실제 DOM 객체를 수정해 주죠. 그렇게.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앱 함수. 이거 함수지. 앱이라는 함수고, 뭔가 크리에이트 하면서 뭔가 잔뜩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만든 걸 리턴했어요. 근데 짐작이 되죠? 뭘 만들었는지. react.createElement 하고, 이거 보면 react.createElement. 뭔가 만든다는 메소드겠죠? 그리고 td. 뭐, 이름. 짐작이 되죠? td 태그를 만드는 코드겠지. 정확히 말하면 td 태그에 해당하는 버추얼 DOM 객체를 만드는 코드죠. 버추얼 DOM. 그래서 td 태그 두개 만들고, 이건 tr 태그 만드는 코드인데, 요거 td1, td2 짐작이 되죠? tr 태그 내부에는 td 태그가 들어있어야 될거 아니야. td 이름 td 태그, 나이 td 태그를 포함하는 tr 태그를 하나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tr 태그를, 이건 뭐죠? tr list는 뭘 만든 거야? 배열을 만든 거지. 배열을 만들었고, for 반복문으로 persons 객체 배열이죠. persons는 객체 배열에 있는 객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름 person.name, person.age가 들어있는 td 태그를 두개 만들어서 그 td 태그가 들어있는 tr 태그를 만든 다음에 그 tr 태그를 tr list 배열 끝에 푸시. 이렇게 하면 tr 태그들의 목록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마지막으로 뭐 만들지 뻔하지? 테이블 태그를 만들고 테이블 태그의 내용으로 tr 태그들의 목록, 그 tr 태그들이 들어있는 테이블 태그를 만드는 거죠. 그 테이블 태그를 만들어서 return. 자, 이렇게 버추얼 DOM 태그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return하는 게 함수형 컴포넌트, 즉 함수가 할 일이에요. 그럼 이 태그들을, 이 버추얼 DOM 태그 객체들을 리액트 엔진이 받아다가 그 태그 구조 그대로 웹브라우저 내에다가 렌더링을 해줘요. 웹브라우저 안에. 그런데 태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건 너무 타이핑 할게 많고 귀찮잖아.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확장했어요. 이 부분은 참고로 그 함수형 컴포넌트가 뭐 하는 건지 알려주려고 구현한 코드지. 여러분이 저렇게 구현할 일은 없고,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저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야 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그렇지만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아니야.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확장했고, 이렇게 확장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JSX가 extend라는 단어의 X겠지. 확장. 확장자도 뭐뭐점 JS가 아니라 JSX 혹은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했다면 TSX. 확장된 문법. 확장된 문법은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게 바로 확장된 JSX 문법으로 버추얼 돔 태그 객체 만드는 코드를 확장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구현한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TD 태그를 하나 만드는데 그 TD 태그의 내용은 이름이다. 그래서 TD 태그를 하나 만든 코드예요. 그리고 이건 확장된 문법이라서 저 확장된 문법은 웹브라우저도 모르는 문법이고 노드.js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도 모르는 문법이야. 실행이 안 돼. 모르는 문법이니까. 그럼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을 해야지. 트랜스파일 해야지. 자바스크립트로 트랜스파일 변환을 하면 어떻게 변환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변환이 돼요. 이렇게. 실행될 때는. 그래서 이 코드를 좀 편하게 구현하는 거지. 이 코드하고 똑같은 코드야. 편하게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react.createElement 메소드가 호출돼서 TD 태그 객체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봐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person.name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저 중괄호로 묶어줘야 돼요. 중괄호로 안 묶어주면은 뭐가 들어가냐? person.name라는 문자열이 들어가지. 근데 저 문자열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저 person 객체 name 속성 값을 넣어야죠. 그럼 중괄호로 묶어주면 결국은 이걸 표현식이라고 부르죠. 이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에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션의 값을 출력하려면은 이 중괄호로 묶어줘야 된다. 중괄호로 안 묶어주면 그 문구 그대로 문자열이 들어간다. 여기처럼. 여기는 이 이름이라는 이 문자열이죠. 여기도 나이라는 문자열이고. 중괄호로 안 묶어주면. 표현식, 익스프레션. 소스코드에서 값이 있는 소스코드 부분을 익스프레션, 표현식이라고 불러요. 뭐든 값이 있으면 표현식이야. 그게 뭐든. 값이 아닌 게 뭐냐? 이 부분에 값이 있나? 이 부분은 값이 없지. 문장이지, 그냥. 이 부분을 출력할 수 있어요? 못하지. 이 부분 안에 출력이 포함돼야지. 익스프레션이 아닌 건 if문, 폼은 또는 이런 것들이 표현식이 아니고 값이 있으면 다 표현식이야.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 메소드를 호출하는 코드도 값이 있죠. 리턴 값이 값이지. 값이 있는 건 모두 다 표현식이다. TR 태그도 JSX 문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TD 태그 두 개를 묶는 TR 태그를 만들어라. 훨씬 간결하고 편하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태그 객체 생성하는 코드를 이렇게 당연히 JSX 문법으로 구현할 거야. 여기도 TR 태그를 만들어라. 그죠? 자, 마지막. react.createElement가 여기 테이블 태그 만드는 데 들어있는데, 이 부분도 JSX 확장 문법을 적용하면 이거죠. 테이블 태그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은 TR 리스트인데,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니까. 그쵸? 변수니까. 중괄호로 묶어줘야 되고.
이렇게 좀더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죠. 테이블 태그가 있고 그 사이에 요 TR 태그가 있고 여기에는 이 TR 이게 TR 리스트가 TR 태그의 배열인데 이 TR 태그의 배열 즉 TR 태그 목록을 여기다가 넣어라가 되죠. 이 방식이 훨씬 더 테이블 태그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래도 좀 한눈에 보이잖아. 이 방식이 선호가 되죠. 이렇게 구현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말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 안 맞아. 함수형 프로그램 패러다임에서는 이름 그대로 거의 모든 걸 함수로 구현하자가 첫 번째 원칙이고, 근데 순수한 함수. 그러면 순수한 함수형 패러다임에서 또 중요한 원칙이 이거예요. 모든 객체를 다 이뮤터블하게 만들자. 이뮤터블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뮤터블. 이뮤터블 오브젝트,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일단 객체를 한번 만들면 그 만든 객체는 절대 수정하지 않는다. 만약에 객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절대 수정하지 않으니까 수정된 그냥 새 객체, 그 객체의 새 버전을 만든다. 이게 이뮤터블 오브젝트예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 이뮤터블하게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있죠. 뭐가 저렇지? 자바 자바스크립트에서 요대로 만들어진 객체에 뭐가 있죠? 문자열 스트링이 그렇지. 스트링을 생각하면 돼. 스트링이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문자열 내용이 절대 안 바뀌잖아. 뭐 스트링에 있는 어떤 메소드든 원본 디스 문자열이 수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정된 새 문자열이 만들어지죠. 스트링뿐만이 아니라 모든 객체를 다 저렇게 만들자.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에요. 왜 저렇게 하냐면, 이러면 단점이 뭐 하나 수정할 때마다 자꾸 새 버전, 이렇게 버전이 여러 개 만들어지니까 메모리 관리 차원에서는 약간 비효율적이죠. 맞아, 그건. 근데 그 작은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매우 매우 큰데, 어떤 장점? 대규모 병렬성 구현에 매우 유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규모 병렬성 구현할 때 어려운 부분이 처음 구현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실수로 충돌날 때, 그 충돌 해결하는 게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 부분 디버깅 한다고 그냥 별고생을 다해요. 그런데 충돌이 왜 나지? 충돌이 왜 나냐면 어떤 한 객체를 두 스프레드가 동시에 쓸 때, 그래서 충돌 나는 거야. 동시에 수정할 때 충돌이 나요. 근데 한번 만들면 수정 안 한다. 수정 안 하면 충돌이 안 나지. 모든 객체가 다 이뮤터블하면 충돌이 안 나요. 충돌이 아예 안 나. 그러니까 디버깅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 대규모 병렬성 구현이 매우 매우 쉬워요, 이제. 엄청 쉬워요. 자, 이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리액트는 함수형 프로그램 패러다임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랬죠. 많이 갔어. 그래서 리액트 개발자는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보면 TR-List라는 배열이 자꾸 수정되지. 푸시푸시푸시 되죠. 이 반복문을 한번 돌 때마다 TR-List에 새로운 TR이 추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구현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구현해요. persons 배열을 가지고 새 배열을 만드는데 자바스크립트 배열의 맵 메소드 기억나요? 이 자바스크립트 배열에 맵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하는 일이
요 디스베어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가지고 요 화살표 함수, 요 화살표 함수를 호출해요. 그럼 화살표 함수가 뭘 만들어서 리턴해야 돼. 그럼 이 맵은 그 리턴된 그 값들을 배열로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그 배열을 리턴해요. 그래서 presence 배열을 가지고 TR 객체 배열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지, 어떤 배열이 자꾸 수정되는 얘기가 저 코드에 없죠. 그래서 리액트 프로그래머는 이런 푸시 메소드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맵, 이런 식으로 배열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매우 선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액트 개발자가 되려면 이 배열 메소드들, 맵, 필터, 뭐 리듀스 이런 메소드가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이 메소드 설명을 했을걸? 그렇지. 저 메소드들을, 특히 맵은 엄청 자주 써요. 맵, 필터. 리듀스 사용은 좀 덜한데, 맵하고 필터는 정말 자주 쓰니까, 이 메소드들, 배열의 맵, 필터, 리듀스 메소드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와야 돼. 자, 저게 결국은 리액트에서 저런 식으로 태그를 만들어요. 매우 간결해졌지. 자, 문법 오류. 리턴 이렇게 이건 에러가 아니야. 얘는 에러가 아닌데 리턴 다음에 테이블 태그 시작이 여기 있으면 이건 에러가 아닌데 희한하게 리턴 다음에 한 줄을 떼면 에러가 나. 한 줄을 떼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에러를 막으려면은 다시 얘를 가로로 묶어주면, 왜 가로로 묶어줘도 되냐면 우리가 태그처럼 썼지만 이게 사실은 뭐죠, 이게? 이 부분이 사실은 뭐지? 저 코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저 버추얼 돔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하는 코드지. 지금 테이블 태그를 만드는 코드잖아. 그러면 저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지.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야. 왜냐면 값이 있잖아. 값이 뭐예요? 테이블 태그 객체지. 자바스크립트 값이니까 자바스크립트 값은 표현식은 괄호로 묶을 수 있지. 그래서 괄호로 묶어줘도 돼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니까.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은 다시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희한하게 에러가 나. 그러니까 얘도 에러가 안 나고 리턴 다음에 바로 테이블 태그 시작 여기 와도 에러가 아니고 또 괄호로 묶어줘도 에러가 아닌데 이렇게 줄만 바꿔주고 여기를 리턴 다음에 비워두면 이러면 에러가 나. 자, 그래서 이런 문법 오류가 귀찮으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여러 줄로 된 버추얼 돔 생성 코드, 즉 여러 줄로 된저 태그 저저 부분을 괄호로 묶어준다라고 기억한대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 줄로 된 JSS 태그 부분을 괄호로 묶어주자.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든 문법 오류가 안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JSS 태그 부분에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은 이렇게 중괄호로 여기 묶어줘야죠. 중괄호로 안 묶어주면 이건 TRLIST라는 문자열이 돼요. 문자열이 아니라 저게 값이지. TRLIST 변수 값이죠. 자바스크립트 변수 값, 자바스크립트 무슨 속성 값, 이런 자바스크립트 값이라면은 중괄호로 묶어줘야 돼. 또 자바스크립트, 또 JSS 문법 오류. 리액트 컴포넌트가 리턴하는 버추얼 돔 태그 객체는 루트가 있는 트리 구조여야 해요. 루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구현. 얘는 루트가 있어. 루트가 H1 태그지. 근데 얘는 루트가 없네. 왜냐하면 H1 태그가 똑같이 두 개가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저건 에러가 나. 루트가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div 태그로 묶어주면 이러면 오케이. div 태그가 루트니까.
루트 객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CSS 스타일. 이렇게 뭐뭐점 CSS 파일에다가 서식을 넣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저렇게 저 뭐뭐점 CSS 저 파일을 만들면 저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CSS 파일 문법대로 구현하면 되고, 저게 기본적이고 익숙하지. 그런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뭐뭐점 CSS를 저렇게 따로 만드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하기도 하지만 좀 드물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는 이제 하나하나 배워갈 텐데, 아무튼 뭐뭐점 CSS 파일로 저렇게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 p 태그에 블루 클래스하고 그린 클래스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블루하고 그린 클래스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표준 HTML 문법대로, 이게 표준 HTML에서는 저게 C 클래스잖아. 그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 얘가 표준 HTML이 아니지. 이게 뭐예요? 확장 문법이고, 사실은 저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잖아, 자바스크립트.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고, 이게 자바스크립트 P 객체야. 자바스크립트 P 객체니까, 요런 건 자바스크립트의 속성명이 되죠. 이 부분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그 객체의 속성명이고, 이게 속성 값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속성명으로 CLASS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 못해. 왜? 이거 예약된 키워드야. 무슨 키워드?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문법에서 클래스를 만들 수 있잖아. 클래스라는 키워드죠. 자바에서도 CLASS라는 멤버 변수 못 만들잖아. 왜냐면 CLASS는 언어에서 사용된 키워드니까. 그래서 할수 없이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적어주면 에러 나니까 클래스 네임이에요. 클래스 대신 클래스 네임이라고 써야 돼. 그다음 인라인 서식. 이게 표준 HTML이라면 이렇게 인라인 서식을 이렇게 부여할 수 있죠. 파일이 컬러는 블루고 폰트 사이즈는 뭐뭐뭐다. 그렇게. 그런데 JSX에서는 인라인 서식 문법이 표준 인라인 서식에서 많이 달라.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점 확장자가 뭐뭐점 CSS 파일에는 여러분이 저렇게 표준 CSS 문법, 표준 스타일 문법을 적어도 돼요. 그런데 저 코드 저대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로 가져오면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겠지. 왜? 이 부분부터 걸리잖아.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저 객체 시작을 말하잖아.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내에는 저렇게 표준 CSS 문법으로 서식을 구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인라인 서식을 구현할 때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 호환되는 문법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먼저 이걸 봅시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일 서식의 값이 자바스크 객체인 거야. 그런데 자바스크 객체면 저걸 중괄호로 묶어줘야죠. 왜? JSS 태그 부분에서 자바스크 표현식은 언제나 중괄호로 묶으라고 했으니까. 자바스크립트 객체 자체도 객체라는 값이 있으니까 표현식이죠. 그래서 중괄호로 묶어줘야 되죠. 파란색 중괄호로. 그 다음에, 그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서식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컬러 서식값은 블루, 폰트 사이즈 서식값은 20pt인데 이건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으로 적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객체 문법으로 속성 명이 되고 이 부분이 속성 값이 돼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적어야 되니까 이걸 못 적어요. 원래 CSS 서식에서 폰트 사이즈는 폰트 대시 사이즈지.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객체에 적을 때 속성명에다가 대시라는 문자를, 자바스크립트 속성명으로 대시라는 문자를 사용 못 하잖아. 그래서 대시 대신 여기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리고 이 블루 그린 이걸 꼭 따옴표로 묶어줘야 되고, 숫자라면 모를까 문자열이라면 따옴표로 꼭 묶어줘야 돼. 이런 자바스크립트 문법대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 객체를 여기에 노란색 부분에다 이 객체를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이렇게 되지. 여기서 검정색 중괄호는 객체를 의미하는 중괄호고, 파란색 중괄호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묶는 중괄호.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문법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리액트 자체는 안 어려워. 근데 문법이 헷갈려요. 근데 문법이 헷갈리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헷갈린 거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봐서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쉬워져요. 참고, 여러 단어로 구성된 이름을 표기하는 표기법. 낙타, 캐멀 케이스, 이렇게. 그 다음에 파스칼 케이스. 캐멀 케이스하고 똑같은데, 첫 글자부터 대문자인 게 파스칼 케이스. 그 다음 스네이크 케이스, 그 다음 케밥 케이스. 그래서 CSS 속성명은 케밥 케이스지. CSS 속성, CSS 서식. 여러 단어로 된 CSS 서식은 이런 식으로 케밥 케이스예요. 단어 사이사이에 대시가 들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근데 이럴 때는 마이너스로 안 부르고 대시라고 불러요. 단어 사이사이에 대시가 들어가 있는 케밥 케이스인데, 자바스크립트 속성명에는 대시, 마이너스, 대시 문자를 넣을 수가 없어서, 아니, 카멜 케이스로 CSS 서식명을 적을 때, 카멜 케이스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Hello World P 태그는 파란색에 20pt, 안녕하세요는 녹색에 25pt. 인라인 서식을 저렇게 부여해도 좋고, 아니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서식 객체를 S1, 각각 S1, S2 변수에 대입한 다음에 그 변수 값을 여기다가 넣으면 위아래 다 똑같이 변수를 사용했냐 안 했냐 그 차이죠. 결국은 저 서식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구현됐으니까. 자, 그래서 리액트, 여러분이 초보자 입장에서 리액트가 헷갈리는 부분은 저렇게 자바스크립트 문법하고 태그, 확장된 JSX 태그 문법하고 저렇게 뒤섞여 있다 보니까 초보 여러분 수준, 초보 리액트 개발자가 처음 익숙해져야 되는 진입 장벽이 바로 저 부분, 저 익숙하지 않은 문법. 반복해서 또 보고 하면 익숙해져요. 그 방법밖에 없어. 난해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문법도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웠잖아. 근데 지금 옛날에 공부했던 자바 책 열어봐봐. 세상 쉬운 게 없, 그만큼 쉬운 게 없지.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자, 함수형 컴포넌트. 그래서 앱 컴포넌트를 저렇게 구현했고, 저앱 컴포넌트가 여기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확장된 JSX 문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앱 얘는 HTML 태그가 아니고 이 함수형 컴포넌트죠. 함수형 컴포넌트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이 부분에다가 저 함수형 컴포넌트가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 리턴 값, 그 태그 액체를 이 부분에다가 삽입해라 라는 구현을 저렇게 마치 태그처럼 저렇게 구현하면 돼. 앱이 태그인 것처럼. 컴포넌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 봅시다. myTable이라는 함수형 컴포넌트죠. 이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코드지, 테이블 태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형 컴포넌트고, 이 본문 코드는 우리가 앞에서 봤고, 서식이야 뻔하죠. 여기 클래스 네임, myTable이라는 클래스 네임 줘서 table.myTable에 이런 서식을 적용한다. 라는 거. 꼭 이렇게 클래스 네임 주는 게 좋은데, 안 그러면 여기서 임포트했으니까 여기서 임포트한 건 여기만 적용되겠지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저이 서식이 페이지 전체에 적용이 돼. 그래서 점 마이 테이블 이걸 빼면 페이지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다이 서식이 적용되니까. 그럼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클래스 네임을 줘서 이 부분만 적용해라고 저런 식으로 서식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앱에서 저 myTable 컴포넌트를 저렇게 임포트해서 myTable 컴포넌트를 여기에 두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번 출력해라. 즉, myTable이 함수니까 처음 호출하면 호출할 때마다 태그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죠. 처음 호출해서 리턴 값을 이 부분에 삽입하고, 또 호출해서 또두 번째로 리턴하는 값을 여기에 또 삽입하고. 그러면 이앱 컴포넌트 여기서 만들어진 태그는 트리죠. div 태그가 루트고 div 태그 아래 myTable, hr, 또 myTable 세 개가 자식이죠. myTable 아래 가면 또 이렇게 테이블 태그가 루트고 뭐 이런 tr 태그들이 또쭉 있고. 이렇게 hr 태그를 가운데에 두 개의 테이블이 출력이 됐죠. 자, 요약 읽어보고 잘 파악하기 바라고 연습 문제 뭐 저런 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어야죠. 저렇게 한번 구현을 해봐야 익숙해져요. 그리고 구구단을 무식하게 다 태그 하나하나 입력해가지고 만들지 말고 반복문으로 이렇게 생성되게 만들어야 되겠지. 간결하게 구구단 출력이면 반복문이 중첩된 반복문이 필요하죠. 먼저 2단부터 9단 반복하는 반복문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아래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구나. 1부터 9까지 반복하는 중첩된 반복문이면 되겠네. 첫 번째, 여러분은 반복문으로 구현하는 게 편할 거야. 그런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반복문으로 구현 안 한다고 그랬죠. 맵 메소드 이용해서 구현해야 프론트엔드 개발자. 먼저 반복문으로 구현해보고 그 다음, 그걸 맵 메소드로 한번 구현해봐요. 자, 리액트가 꽤 어렵기 때문에 꼭 복습하고 연습 문제 구현해보고 하면서 따라와야 따라올 수 있지, 아니면 못 따라가요. 쉽게 생각하지 마요. 리액트가 꽤 어려워요. 왜?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니까 꼭 연습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해야 익숙해져요. 마칩시다.